포드가 수익성 향상을 위해 24년간 잠들어 있던 브론코를 부활시켰습니다. 라인업은 투도어, 포도어, 스포츠로 구성되고 모두 유일한 경쟁자 집 랭글러를 정조준합니다. 포드 측은 브론코는 과거의 영광을 잇는 디자인, 홈런을 잠재우는 스마트 오프로드 시스템 등을 갖춘 SUV이자 F시리즈는 물론 머스탱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강력한 오프로더라며 이것은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브론코 2도어 및 4도어는 각진 차체, 35인치의 큼직한 타이어, 짧은 오버행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시각화하고 270마력 직렬 사기통 2.3L 에코부스트 엔진과 310마력 V6 2.7L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홈런을 제압합니다. 변속기는 7단 수동이 표준이고 옵션으로 10단 자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기본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이 가운데 선택형은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뒷바퀴 또는 네바퀴 굴림을 오가며 오프로드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트, 슬리퍼리, 샌드, 파자, 락크롤 등이 있으며 영리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전지형을 소화합니다. 트레일 툴 박스라는 이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제공되는데요. 운전자는 저속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 트레일 턴 어시스트, 트레일 원 페달 드라이브 등 신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1세대 브론코의 오마주입니다. 포드 디자이너 폴 레이스는 신형 브론코는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역작이라면서 짧은 오버행과 넓은 차체 그리고 이를 감싸는 여러 디테일 등은 브론코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디자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루프는 모듈 타입 하드탑이고 투도어에서 3파츠로 포도어에서 4파츠로 루프를 구성합니다. 내부도 과거의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됐으며 투박한 생김새 속에서 견고한 마감을 실현합니다. 8인치 또는 12인치 터치스크린에는 포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싱크4가 들어차 있습니다. 이어 브론코 스포츠는 온오프로드 모드를 아우르는 모델로 앞서 소개한 투도어, 포도어 모델의 진한 맛이라면 스포츠는 조금 더 순한 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홈런 돌파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 차도 브론코 패밀리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부족함 없는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합니다. 북미 전역에 자리한 까다로운 주행 환경을 모두 극복했다는 게 포드 측의 설명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245마력 2.0L 에코부스트와 181마력 1.5L 에코부스트로 구성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과 짝을 이루며 온오프로드에서 균형 잡힌 운동 성능을 발휘합니다. 주행 안전을 위한 품목에는 포드 코파일럿 360이 있으며 전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포드 코파일럿 360 플러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스탑앤고 기능 및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회피 조향 보조 등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자인은 앞서 소개한 2, 4도어 모델과 비슷한 듯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루프로 모듈 타입 하드탑이 아닌 일반적인 SUV에서 볼법한 루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8인치 터치스크린이 자리하고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지원합니다. 브론코는 빅밴드, 블랙 다이아몬드, 아우터 뱅크스, 와일드 트랙, 배드랜드스 등 여러 트림으로 제공되고 액세서리만 해도 200여 개가 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산은 포드 미시간 공장이 담당하며 내년 초 소비자 인도를 시작합니다. 국내 출시 가능성도 높습니다. 포드 코리아는 판매 모델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높일 필요가 있고 다행히 준비된 모델 브론코가 FCA 코리아 R자 모델 지프 랭글러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값만 잘 책정된다면 익스플로러와 함께 포드 코리아를 먹여 살리는 효자 모델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기자였습니다.
나아.